오랜만에 마리오 녹화를 한번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슈퍼마리오 3. 스피드 말고 한번 히든 위주로 가볼게요. 히든 달리는 거 없어요 이제. 히든이 필요 없는 거 빼고는 그냥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아 어색하다. 아 얼마 만에 가보는 거야 이거. 자, 히든 이런 곳이 있어요. 맨날 빨리 간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히든 좀 궁금해하시는 분 계셔서. 아이고 꺼지고. 가끔 이런 것도 해야겠죠? 좋아. 모든 스테이지에서 제가 아는 만큼 해볼게요. 차마 100% 안다고 못하겠고 99.9% 공략이라고 할게요. 정말로 비겁한 공략이다. 자, 나중에 이거 파이프 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동전 있으니까 꺼지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아, 이리와. 이거 하나면 다 돼요. 동전 수십 개 처먹은 것보다. 예, 오늘 히든 위주로 가려고. 히든. 아, 맞다. 아, 좀 어색하다잉. 그것이 이게 있어야 돼. 이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다들 적응이 안 되는 눈빛. 이 자식이 왜 이러는 거지? 3번. 아, 못 찾다. 그럼 그냥 아까 왜 찾고 왜 먹었어 이걸? 하고 필요한 것만 따다 갈게요. 동전 11개. 그다음에 한 이쯤 동전 세 무더기 3개 지났을 때 이쯤. 이렇게도 안 하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할게요. 여기 뭐 이제 뭐 알만큼 알만한 단물 다 빠진 곳. 다 시작이에요. 첫 아이템. 4번. 여기도 히든을 가야지. 히든. 장소, 히든 장소. 여긴 동전을 다 먹어야 돼요. 동전을 다 먹으면 아이템이 나요. 여기는 보너스. 플라이님 어서와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 여기 이 밑에 아이템이거든요. 무시하고. 맞죠? 이거를 됐어. 오토라서 좀 지겹겠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맵이에요 이거. 됐다. 조건은 만족했고. 이랬는데 씨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와야 돼. 왼쪽에 부메랑 무시하고. 꼭 저걸 보면 왠지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저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오토맵이라서 또 오는 게 쉽지가 않아. 요 떴다. 이제 파란색 떴죠? 동전을 다 먹으면 저런 게 생겨요. 자, 지금 홀수 맵이죠. 월드 1. 1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짝수 맵에서는 닷이 나와요. 닷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평소처럼. 평소처럼 갈게요. 평소처럼. 아, 신난다. 피리. 아, 그래요? 예, 마음만 받을게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자, 가만히 있으면 미끄럼틀. 이제 항상 꼬라박았죠, 여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서 가기 전에 히든. 딴 데는 뭐 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아까 세 번째 스테이지랑 똑같아요. 여기가 한 이쯤 날아가면은 얘 대기 동전 다 처먹은 것보다 보너스 하나가 더 낫죠. 왼쪽에 거북이. 그래, 여기 또 거북이 올라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맞아도 이렇게 치고. 자, 미리 예상하고 들고 가는 거 이렇게. 꽃 천천히 갔기 때문에 이건 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별은 안 나온다는 거. 여섯 번째 맵. 아이템 무시하고 여기 아이템 저거 보너스 생 까고 여기 동전 알아서 치세요. 나오면 똑같으니까 평소대로 할게. 여기는 근데 시장 왜 걸려 이것도. 이거 요렇게. 아이고 씨, 너무 오바했어 방금. 그래, 꽃. 우선 아이템 꽃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별이고 여기에 꽃. 오케이. 아이템 집은 무시하는. 싫어. 빠릿빠릿하게. 빠른 진행은 스킵을 좀 할게요. 답답하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일반 팬이 아니었다는 거. 다 왔어 이제. 뭐야 왜 안 맞아 이거. 꽃으로 잡는 턱. 그런가요?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려요. 아우 만수르네. 피치. 이게 그 스피드런보다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가고. 뭐야 이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이거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뭇잎. 아이고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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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별 있어요 별. 자, 아하 들고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피 이거 무시하고 보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으로 와요. 왼쪽에 여기 말고 동전을 받게 했을 때 딱 이때 와야 돼. 이때 그러면 여기 보너스. 동전보다 보너스가 더 낫죠. 뭐야 이거. 죽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봐 동전을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치고 올라오면은 동전 받게 있거든요. 또 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또 있어요 또. 여기서 무한 작업을 하면 돼요. 동전 그렇지. 꽃 약간 꺾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계획대로야.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8만 점이 넘어가면 한 개씩 나와요. 자, 2번 맵. 여기 뭐 이제 아시죠? 많이. 상관없어. 또 나와. 여기 중요한 거는 아이고 아이고 씨. 오케이. 여기서 이게 중요해. 이게. 받고 바로 이렇게 와야 돼요.
혹시 갑자기 평소와 다른 플레이가 보인다면 오늘은 잠깐만 그 전에 오늘 이거 뭐고 하네 보너스 탁 먹고 오늘은 스피드가 아니고 그 모든 히든 장소를 한번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도 달리기만 해가지고 가끔은 어색한 플레이가 나와야 돼. 꽃! 어! 버섯! 꺾으면 항상 랜덤이야. 버섯 아니면 꽃. 적어도 별은 안 나와요. 자, 또 떴어요. 동전을 다 먹어서. 오케이. 이게 다치예요, 다. 지금 월드2기 때문에 다치 나와요. 월드4나 6 되면은 또 다치 나오겠죠. 여기 뭐 특별한 게 없다. 평소처럼 아이템이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한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해가 되죠? 설명 못해 설명을. 닭 같은 경우 하긴 녹방으로 보신 분 물어보겠다. 닭이 뭐예요? 오케이. 이거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얘가 아마 음표를 줄 거예요, 음표. 여기 위치를 봐서. 음표를 줄 확률이 좀 있어. 안 넘어 가야겠네. 자, 세 번째. 원래는 쭉 날아가는데, 여기서 날개를 먹어요. 날개 먹고, 그다음에 이 별이 있어, 별. 자, 별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곳이 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가기 전에 이런 것도 챙겨가시고. 이게 피가 왜 필요하냐면 밑에 보면은 이게 피라미드 전부 다 이게 돌그 벽돌이 있어서 나중에 동전을 바뀌겠죠. 자, 밟으면 딱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보너스. 딴 거는 필요 없고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너무 빨리 가면은 쟤네들이 동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게임이. 해보신 말아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뭐 똑같이. 아, 이제 일어났어요? 월드 2. 여기 뭐 특별한 게 없네요. 한대 맞고 갈게요. 아, 진짜요? 진짜 많이 잤네. 엄청 많이 좀 폈네. 자, 이렇게 가끔씩 빨리 가는. 3개 다 맞았다. 아니네. 씨, 뭐야, 이렇게 가는데 꽃이 나와? 아, 정신 못 차려서 문에 머리 박았어요. 정신이 확 뒤척였네. 평소에는 제가 여기 아랫길로 갔죠, 아랫길로. 오늘은 윗길로. 무슨 말이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오히려 여길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도 힘들어서. 동전, 왠지 먹어야 될것 같아. 자, 이게 수많은 벽돌인데 딱 중요한 건 이거 왼쪽에서 세 번째 이거 딱 치면은 동전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게 더 많으니까 끝. 요거 아이템. 에이 까비. 이번에는 뭘 하지? 얘는 뭐였지? 망치일 거야, 얘가. 망치가 안 나오면 안 돼. 그치. 자, 여러분, 이건 뭐다 아시는 히든. 여기는 색이 전부 다 개구리예요. 이거라도 개구리. 이거라도 개구리. 이거라도 개구리. 다 개구리.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디. 이제 피디 3개 다 모였죠. 무슨 버그로 뭐 4개도 된다 하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3개가 맞아요. 피라미드부터. 이게 특별한 거 없어요. 아씨 오바했다. 에이 떨어졌다. 에이 오바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시면 동전. 이게 다예요. 있고 여기 피 나와요. 나중에 한번 재밌게. 아씨 뭐하는 거야. 잠깐만 이랬다가 어 잠깐만 이거 죽어? 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스피드로 갈게 스피드로. 야 저게 죽네. 이런. 와 뜬금없이 죽었어. 이게 원래 가는 루트죠 이게. 어이 짜증나. 원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아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 나 혼자 떠들고 있어. 이제 나 그냥 말할 거야 그냥. 다섯 번째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그 불쌍해 보이면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나가지 말고. 잠깐만. 아 이거 그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렇게. 다 졸래요? 아니 지금 오후 5시인데 졸래요? 아니 뭐 생방으로는 오후 5시 현재 오후 5시인데 아 꺼져 꺼져 왕왕이.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생방 날짜를 잘못 잡았군요 시간을. 잘못 잡았다 한참 잘못 잡았네. 나도 토요일은 안 해야겠다. 토요일이 좀 쉬어야겠다. 야, 씨, 영원히 쉬겠다, 여기다가. 일요일, 일요일 해야겠다, 일요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해야 돼요? 지루하다. 지금 지루하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루하다고 제보를 주신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겨야 돼. 지옥이었어 방금. 뾰로롱. 자 여기 쉽죠. 빨리 갈게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 우리 방 스타일은 이제 이런 거예요. 무조건 빨라야 돼. 다 빨라야 돼. 그거 빼고. 그거 빼고는 다 빨라야 돼. 다들 지쳤어, 이제. 무조건 빨라야 돼.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기 히든. 아이템. 자, 원래는 아랫길로 가야 돼, 아랫길. 원래 아랫길이 맞죠? 근데 막혀 있어요. 처맞죠 이렇게. 어 안맞네. 보통은 잘 맞아요 이렇게. 여기로 가지 말고. 아이고 씨 너무 어지럽겠다. 이렇게. 아 맞다 맞다. 히든이랬지 오늘. 오늘은 히든의 날이었지. 자 오늘 스피드가 그니까 히든 없는 구간만 스피드로 가고 전부 다 히든을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아 시작. 상관없어. 아이템. 아이템이래. 목숨. 오징어 대기 타고 있어요. 음탕한 새끼. 야, 어느 게임이든 간에 오징어는 항상 문제네. 개구리 코스프레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 어떻게 하지, 이거? 아, 그래, 그래. 딱 중도로 가야 돼. 원래 이거 개구리 쓰면은 아마고 가는 거는 이제 다 아실 테고. 좀 더 이제. 그, 뭐지?
그거랑 제가 중간 빨리 가는 루트랑 그거 섞은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자, 별도 나요.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치면은 별이 나와요. 근데 아무거나 치면 안 되고 딱 그게 하나 있어요. 이거. 나오죠? 됐다. 자, 끝날 때쯤 되면은 도착해 안전한 곳에. 여기서 가면은 피란약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 하도 빨리 가서.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피란약 입구에 가면은 피란약 안 나와요. 방금 물고기는 그냥 스킵하고. 자, 여기도 개구리. 다 개구리야, 개구리. 또 의심을 재우기 위해서.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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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개구리, 씨. 에헤이. 망했어. 에이, 빨리 가다가 망했다. 사실 여기는 근데 조금만 더 빠를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천천히 가도 워낙 맵이 짧아서. 그다음 중요한 건 여기 뒤에. 맞아. 아이고. 뭐 할 것 같다. 먹방. 먹방! 어! 진짜 했다! 이런 피라먹을. 어떡하지? 빨리 가자. 그럼 목숨을. 뭐야? 그럼 방금 개죽음이잖아. 이거. 자, 다시 왔어요. 어우, 체면 살렸어. 어우, 창피해 죽는 게야.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우, 잘 갔어. 아, 처음부터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그래서 와플 피해주고. 여기는 그냥, 아이씨. 여기 그냥 빨리 가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딱 걸렸네. 갑자기 말 계시네. 아, 오랜만에 좀 메인에 떴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인데.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이케 이케 이케. 여기 뭐 있었나? 아, 여기. 그래, 여기는 빨리 가다가 이제 히든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왼쪽에서 두 번째 막 이런 거 했는데 여기는 다 보여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너스. 어우 씨, 갑자기 끝에서 가스돌을 받아. 꽃? 좋아. 여기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개구리 쓰고 갈게요. 아, 야. 나중에 개구리 먹을 일이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아껴야 돼. 나중에 또 쓸 데가 있어서. 거북이 하나 와요. 어이씨, 온다는 거 알면서 참아졌네. 뭐 하는지 볼 거예요. 던지고. 오토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오토는 할 말이 없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되게 필요하죠. 들고 치고 던지고 딱 치고 던지고 딱. 거북이가 날아요. 무서운 거북이. 자, 저거 끝날 때 이렇게. 자, 거북이 날아다니는 거 무시하고 크게 뛰고. 여기서 별인가? 어, 별이네. 방금 딱 촉이 왔어. 별이 나올 것 같았어. 7번. 좋아, 여기는. 자, 이거 일단 아이템. 이거. 오, 됐어. 아이템. 보너스.
이게 뭐 늘 하던 대로니까. 좋아요. 왼쪽에 뭐 없어요. 이렇게 꺼지고. 좋아. 다리지 막 이러고 있나요? 황금 같은 주말을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자 와플 쪼지 말고 앞만 보고. 근데 이분들이 졸린다고 하니까 나도 진짜 졸리네. 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진 것 같은 기분이야. 하고 닫았다. 뭐야 이거? 마리오예요? 자 이제 먹방 시간. 아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히든인데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 원래 조용했다고? 이런. 아닌가? 필이요? 필이를 쓰면 그 월드 구간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필이는 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 맞다, 닷 보여드릴 거 안 보여드렸구나. 잠깐만, 이래가 되나? 아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오나? 자, 동전 묶고 보너스. 자, 오케이. 과연 히든을 성공을 했을지. 나왔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 파란 색깔 버섯집 있죠? 자,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 월드 3니까 이제 홀수니까 피가 나올 거예요. 짜라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되게 허접한데 메인을 좀 더 꾸며야 되는데. 필이 보여드릴게요. 필이. 자 여기서 필이 쓰죠. 빨리죠. 끝내자. 그러면 월드간 이동이 가능해요.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여기서 쓰면 월드 팔로 와요. 그래서 타임 화이팅 할 때 필이 두 개가 있으면 바로 여기로 오는 게 그런 원리예요. 자, 계속해서. 예, 멋있긴 한데. 뭔가 대문을 좀 꾸미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벗어. 됐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예. 저는 뭐 거기다 좋은 얘기하면 다 좋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일로 왜 왔냐면은 자 꺽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미리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기 개구리 처묵처묵 왔어. 자 위에 물고기가 있어요. 바로 가면은 맞아요. 이렇게 뺏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켜보다가 오른쪽 갈 때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 돼요. 지가 물고기인 것처럼. 자, 마리오 나이 지금 진짜 위에 붙어서. 아 잠깐만 갈 때 잠깐만 마리 꼬였다. 어떻게 하면은 딱 붙어. 여기 붙어서 오른쪽 그대로. 아 너무 늦었어. 붙어서 달린 거 이제 안 맞아 이렇게. 사실 개구리 있으나 많은데 지금 이 다음 맵을 위해서 이 다음에 개구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개구리가 필요해. 자 이거 5분 맵. 지금 제가 말하면서 행동이랑 꼬였어요. 지금 원래 제가 안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천천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자, 갔다가 한번 꺾고. 자, 거품, 거품, 거품 나오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붕 올라가는데 개구리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곳. 오른쪽 대기 타고 보너스 3개. 자, 지금 위에 두 개 더 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자, 쟤를 왼쪽으로 부르고 그동안에 저는 보너스 일로 와.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물속에서는 개구리 좋아요. 타임 어택할 때는 이제 방해가 되니까 잘 안 하긴 한데. 자, 오늘의 컨셉은 슈퍼마리오 3를 스피드로 안 가고 모든 히든 아이템들을 다 찾아보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 하나 뺐구나. 하도 안 중요해서. 자, 여기 오시면은 옆에 그 망치 써서 깰 수 있어요. 망치 딱 쓰면은 아이템 집 있죠. 이거 아신 분 많이 아실 텐데. 여기다가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여기를 뭘 가겠다. 그건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자, 다시. 아, 잡는요. 예, 연구를 더 많이 해볼게요. 아, 또 깜빡했다. 아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다. 닻을 보여드릴랜데, 다음 월드 보여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분명히 딱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대부분 놓여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이 나올 걸 아예 막아버려야 돼, 그냥. 개구리.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아, 까다로워, 까다로워. 개구리 왕 깨는 거요? 되긴 돼요. 몇 번 잡아본 적은 있는데. 쉽진 않죠. 얘 약간 움직임이 약간 빠가가 돼가지고. 개구리 복장 입으면 얘가 약간 빠가가 돼서. 자, 현재.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그냥. 다시 오기가 힘들어. 어차피 오늘은 히든만 보여줄 거니까. 까불다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저거 밟아보겠다고. 굳이 저걸 밟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얜 여자. 믿기 어렵겠지만 여자예요. 아, 벗겼어. 빨리. 음표. 자, 재밌게 보시고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망치를 쓰면 여기 아이템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이 아이템 변신 아이템 전부 다 이거예요. 자, 망치 나중을 위해서. 아, 여기도 보여드리네. 히든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기서 거북이 미리 쳐놓고 여기서 바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자, 내려와서 이렇게 가운데 보너스. 그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이거 보너스. 이제 없어야 할 거. 역시 못 치는군. 끝. 아직 월드 반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냐. 어우, 지쳐. 자, 여기도 히든이 있어요. 히든 보자. 아이템이 좀 남았네.
아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저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가 딱 중요한데. 자 여기서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그만큼 여기가 까다로워서 어 순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중했네. 히든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밑에 뜰 거예요. 하나 자 또 떴죠. 동전 다 먹으면 뜨는 거예요. 이번에는 월드 4 짝수니까 다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월드 8 빼고는 다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아 투표하기요? 이거 벌써 거의 답 나왔는데 거의 소닉 할, 소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소닉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한 2, 3위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공개는 내일이에요. 일요일 여기 그냥 맞고 갈게요. 이렇게 올라트스는 원래는 이렇게 빨리 가다가 계속 빨리 가는 건데 자 히든을 위해서 멈췄다가 이게 보너스예요. 그러나 이렇게 꽤 괜찮은 맵이었는데 근데 투표 한 거 거기 있는 거 다 하긴 할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뭐부터 하느냐 그걸 정하는 거지 다 할 거예요. 자 언젠가 저기 있는 것만 다 해도 뭐 걱정 없는데 저기 망치 뺄 수 있어야지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스킵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돌아서 다시 여기서 물음표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두 번째 아이템 아 먼게 좋겠다. 왜냐면은 꽃이기 때문에 버섯 아이씨 뭐야 그냥 가. 아 짜증나. 밟아야겠구만. 이런 건 그냥 진행할게요. 뭐 꽃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도 히든 한번 갈게요. 아니지, 아니지. 개구리가, 아, 뒤에를 생각해서. 여기는 그냥 그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어딘지 위치만. 위치만 잡아드릴게요. 여기 지금 거품 나올 거예요, 거품. 나오죠? 여기. 여기 개구리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지금 개구리가 안 와서 못 가죠. 안 그래도 여기 졸리다는 분이 많은데 이 음악은 뭐지? 일어나세요 용자들이여. 피 그치 자 5번 여기 뭐 늘 보여드린 곳이니까 이렇게 뭐 어색하진 않을 것 같네요. 오 죽을 뻔했어. 오 죽을 뻔했어 방금. 쏴 빨리
그대로 따라가서 한 이쯤. 오케이. 아, 뭐야, 씨. 보너스. 아, 이번엔 좀 살리려고 했는데. 자, 날아가시고, 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 동전, 그 히든 아이템이 있어요. 아, 히든 장소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애들 크기가 작아지죠. 사실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상관없어요. 보너스. 신기하죠? 아, 하긴 저것 때문에 상관 있겠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아무도 안 하는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 아이고, 아저씨. 방 얼탔어. 잘 모르면 여기 텔레포트. 에헤이, 잘 맞죠? 빠르게 할게요. 이런 거 너무 느려가지고. 화장실이요. 보너스.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보너스 세 개 더 나오고 더 나오는데 날개가 있으면 여기 날아가서 이게 이렇게. 아 그 버그요. 좀 위치가 비슷하긴 한데 여긴 아니었어요. 아이씨. 해석고. 이렇게 가야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융통성을 위해서.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빨리. 느리게 가면은 이렇게 돼요. 답답해. 아니, 터보를 써도 이렇게 느린데. 이따가 받고 왔다. 이렇게. 대기 갔다가 센스 있게 그냥. 저 오른쪽 끝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물음표 있어요, 아이템. 아, 씨발, 죽겠다, 이거. 아,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안 죽었네. 이렇게 다리를 건들건들거려. 버터 산에 까고 갑시다. 날개가 꼭 필요해요. 꼬리. 날개나 꼬리나. 자, 저 왕왕이 맞을까봐 걱정될 수 있는데 첫 탄이 절대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요. 이렇게. 자, 날아가시고 그대로 여기로. 여기 보너스 4개. 다시 정상 루트로 가시려면은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진짜 길. 하지만 다른 길도 있다는 거. 쭈그려서 가야 돼. 쭈그려서 쭉 따라가시고 음표. 그대로 내려가서 길이 두 개죠, 위아래. 근데 밑에는 별거 없고 일단 난이도만 좀 높고 사실상. 아이고, 씨.
그래 맞아라. 아이고 다쳐봤네 그냥. 어 또 있네. 반갑세요.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자 여기 버섯. 버섯 버섯 여기. 보너스 3개. 소개만 해드릴게요. 소개만. 모든 히든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차원. 오자마자 웃어. 뿌린. 아, 소니. 그래. 그래, 해야지. 아우,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연습을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그거. 자, 여기는 아이템이 다 똑같아요. 자, 오랜만에 또 의심병을 재우기 위해서. 있어봐. 똑같죠? 같아요. 어 난이도 조정 안 돼.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하긴 할 거야 거기 있는 거. 자 오랜만에 보는 버디버디 꺼지고. 아니 시우순인데 내가 요구하는 욕심 있잖아 방송할 때 욕심. 그거 맞추려면 좀 어렵지. 아이씨. 아이 보너스. 아이고 너무 오버했어 방금. 너무 오버했어 방금. 원래 살려가야 되는데. 살려가면 좀 난이도가 쉬워지죠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보여주려면은 대충 해선 안 되니까. 버그는 쓰면 안 되죠. 버그 쓰면은. 버그 쓰면은 소닉 버그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아 너 그거 보고 왔구나 지금. 지금 이현 씨 얘기를 하다니 딱 보니까 어디서 뭘 보고 왔어. 16명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 뭐 그 사이 16명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아니 쓴 사람 있어 많아. 자 피 편의상 피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날아서도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 무한피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자, 동전 모양 화살표도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 여기, 세 개. 내후년에 도전을 간대? 그리고 니가 되겠지? 이렇게. 아이고. 내후년이면은, 씨. 언제야 근데? 아 내후년에 접네. 자 또 피를 씁시다. 오랜만에 돌아보는 미친 집. 아 안돼 살려가야 돼 이거. 아 너무 맞았죠? 이거 무한 피가 있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거. 뭐 그때 일이니까. 그래. 자 이게 원래는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은 지가 와요 알아서 이게. 여기 오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가 와요 그냥. 여기. 보너스 알람 소리 같아요? 죄송해요 빨리 끌게요. 저도 시끄러워서 이거. 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거. 아 힘들어. 아 진지공상 완료. 설마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먹는 건 알아서 하세요. 먹는 건 힘들어. 먹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아, 맞다. 바로 가면 되지.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날아가도 돼요, 이렇게. 이건 좋네. 아, 동전배 바뀌었어. 자, 안 해야겠다. 피할 짓은 피해야지. 자, 여기서는 원래는 이렇게 정상 루트 같지만 날아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쫙 이렇게 도착할 때쯤이면 딱 와있어요, 출구에. 안전빵. 이렇게 여기서. 아, 그래? 자, 여기 히든 아이템, 변신 아이템 나오라고. 배요? 여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저기 변해요, 애들이. 동전배인데 동전을 많이 줘요. 근데 그게 다예요. 아, 이거 한번 끌어갈까? 어우, 힘든데 갑자기. 여기서 잠깐 끌었다 갈게요. 아이고.